Do you know 정읍? Let's go 정읍! 정읍 여행 준비 중이라면 우리처럼 여행해보세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역사가 깊은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포토스팟을 찾는 재미도 있고 스탬프를 모아 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독일 마을 같아. 유럽이야, 유럽. It's like my hometown. 정읍의 작은 유럽 마을 엥겔베르그. 엔틱 라운지에서 유럽 감성 제대로 느끼고 베이커리 카페에서 애프터눈티 세트도 즐기며 인생샷도 한가득 남겨보세요. 어, 맛있다. 엄마가 해주는 잠몽베리 맛이에요. 이거 뭔 줄 알아? 아니, 몰라. 이거 천엽. 천엽? 천엽. 전라북도에서 가장 크고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100년 전통의 시장. 친구들이 정말 가보고 싶어 했던 정읍 샘골시장도 함께 다녀왔어요. 이거 어때? 난 이거 좋아. 이모, 이거 얼마예요? 각하 주세요. 그래도 외국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정읍 마켓 스타일! 여기 갈 거야. 쌍화차 먹으러. 사장님, 주문할게요. 쌍화차향 가득한 정읍만의 문화명소, 정읍 쌍화차 거리. 차의 고장 정읍에서 쌍화차는 꼭 먹어봐야 해요. 이거 입에 맞아? 약간 건강해지는 맛이야. 테이스트 이즈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맛. 이거 뭐야? 지천망 스프레처럼 좀 됐어. 아, 마시멜로처럼 됐어.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자 무겁지 않게 정읍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한글로 된 백제 유일의 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조성된 정읍사 문화공원이에요. 역사도 만나고 즐겁게 사진 찍기도 좋았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마 조금만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아, 무서워요. 할 수 있다. 여기서 날아봐야 돼요? 아, 너무 무서운데? 난 안 무서운데. 그래요? 네. 생각보다 더 스릴 있고 재밌어서 놀랐던 곳이에요. 정읍에 왔다면 지역 특산물로 만든 정읍만의 단풍 미락 정식도 꼭 먹어봐야 해요. 졸라도에서 먹으면 졸라 맛있는 음식이야. 아, 진짜로? Okay, let's eat now. 이거는 귀리 떡갈비. 진짜 맛있지? So delicious. 그치? 이거는 쌍화차 묵은지 삼합. 이게 정읍의 단풍 미락이야. 단맛도 나고 매운맛도 나고 비빔맛도 나. 외국인 친구들 진짜 와봐야 돼.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린다는 내장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세요. 이게 산이야. 단풍으로 유명한 가을뿐만 아니라 짙은 초록빛의 여름에도 감탄이 나오는 곳이에요. 둘러볼 게 너무나 많은 내장산. 그중 우화정에서 호수에 비친 사계절과 함께 예쁜 인생샷도 남겨보세요. 정읍은 숙소들도 다 좋았는데 그중 세계 건축상을 수상한 엘리스테이 리조트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 가득한 하룻밤을 보내보세요. 리조트 근처 정읍 용산호 미르샘 분수에서 미르샘 다리를 걸으며 산책도 하고 밤이 되면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 분수도 꼭 즐겨보세요. 남다른 스케일의 웅장함까지 느껴지고 인생샷도 남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갈 곳도 볼 것도 즐길 것도 너무나 많은 정읍에서 즐거운 여행하세요. 정읍으로 놀러 오세요.